안녕하세요. 향주예요. 오늘은 고객응대 근로자인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을 때,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을 때, 은행에 예금하러 갔을 때, 동사무소에 서류 띄러 갔을 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에게 유쾌한 감정을 드려야 하는 다양한 분야의 고객 응대 근로자인 감정 노동자 분들 덕분에 우리는 기분 좋게 쇼핑하고 다양한 일상 업무를 보면서 살고 있어요. 손님은 왕이다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감정 노동자 분들께 폭언, 폭행,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 등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그 피해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피해를 당하는 감정 노동자 분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 장애가 발생해서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했어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면 사업주는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을 안내하고 고객과의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을 해야 해요. 또 고객응대 근로자 등이 폭언 등을 원인으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물, 증거서류 제출과 같은 지원을 해야 해요. 사업체의 기둥이 되는 소중한 직원들이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사업주 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국적으로 고객 응대 근로자인 감정 노동자의 수는 560만에서 74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 약 1830만 명의 31 내지 41% 수준이니까 그 수가 굉장히 많죠. 감정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문제이니까 고객응대 근로자인 감정 노동자 분들의 서비스를 받은 후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따스한 말을 건네서 웃음 가면인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업무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분들이 진정으로 웃으며 근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따스한 말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따스하게 만들어 보자고요.